뭐 아마 아사히 신문이 없는 말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 기사를 쓰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우리의 여권 어디선가로부터의 그런 요청이 일본 정부에 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국익을 생각하다기보다는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현 정부와 국힘의 태도, 우리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과거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을 보고 휴전선에서 우리 남쪽을 보고 총좀 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북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선거에서 유리해지니까 돈좀줄 테니까, 아마 그 돈을 준다는 게 전제가 되었을 겁니다. 휴전선에서 우리 남쪽을 보고 총 쏴달라고 요청했던 적도 있는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정도의 요구는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선거에서 오로지 자기들이 유리하기만 한다면은 이런 요구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걸 추측해 볼 때, 아사히 신문의 이런 보도는 아마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말 매국적 행위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자기들도 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들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부분을 방기 내지는 방조하고 있죠. 그래서 태평양 연안국들이 매우 현재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일본에 촉구할 건 촉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오히려 일본을 변호하고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일본을 홍보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